예식하셨을 때는 교통체증은 일단 감안을 하고 가셔야 돼요. 일요일보다 토요일이 훨씬 심한 거예요. 근데 일요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가 없어요. 11시 예식하시면 첫 타임이라서 네. 주차라든지 뭐 연회장 상태라든지 컨디션도 제일 좀 깨끗하고 예쁠 때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. 11시도 괜찮겠다. 근데 원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일찍 나서야 되겠네.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11시랑 12시 반을 한번 좀 비교해서 보시는 거 같아요. 만약에 두 분 예식에서 지하 1층을 사용을 하시면 다음 타임 하겠다면 다른 층으로 안내가 되실 거예요. 그러니까 연회장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운영을 할 거니까 분리돼 있는 건 되게 좋아요. 화장실도 이렇게 예쁘게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공간은 아니셔도 그래도 있으면 좀 편하게 예약 맞이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준비해드렸고 지금 이게 기본 장식인가요? 아니면 아니, 이거 추가한 거예요? 추가하시고. 아 그러면은 기본은 이거 다 빠지고 제가 보고 있는 거 없는 거 좀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맞아
여기 보시면 뭐 부케라든지 포토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거 사진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. 이니셜이랑 테이블은 제공을 해주고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장식하거나 여기에서 추가 옵션으로 내면 장식해주거나. 5시까지 있어요. 네. 다이어리가 그 계약하고 나서 당일날 받은 다이어리인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. 되게 웨딩 플래너 계약할 때도 다이어리를 하나 받았는데 그 업체에서 제공해준 것보다 여기서 제공해준 다이어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되게 다양한 얘기들,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도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좀 잘 활용을 해볼 생각입니다. 되게 한복 고르는 그런 팁들도 있어요. 부동산 계약, 예물, 예단, 빼먹을 수 있는 것들을 되게 상세하게 잘 정리해준 플래너여서 진짜 잘 쓸 것 같아요. 없는 게 없죠? 다이어트 식단도 있어요. 체중 변화. 이쪽에는 이제 실제로 먼슬리 플랜 짤 수 있는 것도 있고요. 위클리 플랜도 있고 메모도 있고.